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에 이어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포화 상태입니다. 횡성 주민들이 블랙이글스 소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지 1년이 지났지만 군 당국과 주민 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주민들이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겨울철 화재 가운데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제주도 같은 관광지 연수는 선호하지만 국회나 행안부 등이 마련한 비대면 방식의 연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13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닷새째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47명, 원주 25명, 강릉 18명, 홍천 10명, 동해 9명, 영월 7명, 속초 6명, 횡성 5명, 양양 3명, 화천 2명, 정선과 양구에서 1명씩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중환자 병상 36개가 모두 차는 등 전담 병원의 병상은 82.8%가 가동 중이고 생활치료센터 3곳 가운데 2곳은 100% 가동 중이며 한 곳만 4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원주에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298명, 강원도에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1,096명입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하는 화목보일러가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집집마다 돌면서 보일러를 점검해 주기도 하지만 우선은 사용자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병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횡성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주민이 내다버린 화목보일러의 재 속에 있던 불씨에서 시작된 불은 산림 2,5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고성의 대형 산불을 키운 건 강한 바람이었지만 그 시작은 역시 화목보일러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에서 난방기기와 관련된 화재는 44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화목보일러가 126건으로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매달 두 번씩 집집마다 돌며 화목보일러를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화목보일러 이렇게 뭐 설치 여부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설명 보시고서 여기다 조치사항 이런 거 적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일러 내부와 주변을 정리해주고 소화기도 배부해 만전을 기합니다. 화목보일러의 특성상 열과 불티에 의한 화재가 많은 만큼 특히나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 때문에 불이 나는 건 대부분 연통 문제입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기형 연통을 화목보일러 연통으로 쓰면 쉽게 과열돼 위험합니다. 집 밖에 보일러를 설치했더라도 천장 패널에 불연재가 아닌 스티로폼을 채워 넣었다면 이 역시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통이 오래되고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사가서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불티도 위험 요인입니다. 평소에 연통과 닿아 있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긁은 흔적이 있다든지 뭐 타는 것 같은 흔적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예방하려면 보일러 내부 청소도 신경 써야 하지만 보일러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특히 장작을 쌓는 걸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블랙 이글스 군용기 소음 피해 해결을 촉구하며 횡성 주민들이 군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군 당국과 주민대책위원회 사이에 수차례 대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와 트럭, 승용차 등 수십 대가 공군부대 앞으로 모여듭니다. 차량마다 블랙이글스 해체, 군용기 소음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공군 고개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훈련 소음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주민들이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 블랙이글스 해체하라!
2020년 12월 이곳 공군부대 앞에서 시작된 블랙이글스 해체 촉구 1인 시위가 1년을 맞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이어진 시위에는 이장단과 번영회, 군의원 등 723명이 동참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진 지난 1년 동안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공군본부가 횡성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고 최근에는 사상 처음으로 공군 참모총장과의 면담도 성사됐습니다. 민관군 실무협의회는 블랙이글스 훈련 과정에서 배출되는 경유 스모크의 성분 조사에도 일단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유 스모크 포집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학부모 단체들까지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업이 시끄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학생은 그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오기 싫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자기는 이게 너무 싫어서 진학을 다른 곳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학부모 단체는 군용기 소음이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줬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대책위와 공군 참모총장이 올해 안에 한 번 더 만날 예정이지만 주민 요구대로 블랙이글스를 해체할 수도 훈련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향후 25년 뒤 도내 대학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된 인구변동과 미래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42년에서 2046년에 강원 도내 대학 생존율은 43.5%로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지역별로 대학 생존율이 75%를 넘는 곳은 서울 81.55%, 세종 75% 등 두 곳뿐이었고 전남은 19%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 20%, 경남이 21.7%의 순으로 낮았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제주도 같은 관광지로 떠나는 연수는 선호하고 국회나 행정안전부가 적은 비용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비대면 프로그램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앞서 보도를 통해 지적했던 의원들의 제주도 교육 연수. 교육을 듣지 않을 때는 제주도 해변과 성산을 출봉, 우도를 둘러봅니다. 이런 관광성 교육 연수는 모두 민간 업체에서 마련했습니다. 한 강원도 의원이 받은 민간 업체의 홍보 문자와 이메일 내용입니다. 사실상 여행사 역할을 하는 업체에서 장소와 교육 내용 등 모든 일정을 짜서 보냅니다. 사용 가능한 예산 항목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장소는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관광지 위주, 비행기 값을 제외하고 2박 3일에 인당 75만 원씩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이 이제 옵니다. 교육 장소는 다 기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 업체에서는 의원들의 신청을 받기 위해 교육은 뒷전, 관광지나 호텔, 자유시간이 많은 일정 등 의전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19개 지방의회가 올해 다녀온 교육연수 41개 가운데 82%인 34개가 민간 업체에서 이뤄졌습니다. 공공기관 주체 교육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서 한 차례 비대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내용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개정, 공직선거법 등 민간 업체 교육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들은 지방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 인원 제한은 없었지만 신청자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그런지 참석도가 좀 저조했었고 전반적으로 제한이 없죠, 원래는. 올해 공공기관 교육을 들은 의원은 강원도에선 10명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육 이수 비용은 5만 원. 코로나19 상황에 맞고 예산은 절감하면서 교육의 질도 높다는 게 교육을 들은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 정도 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많이 절약이 되고 교육적인 측면은 거의 효과는 비슷하고. 유명한 강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면서 메일 주소랑 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다 메일로 하면 답장 탁탁 해주더라고요. 지방자치 강화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지만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정부의 지방의정 연수보다는 민간단체 교육 연수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태백과 삼척에 걸쳐 있는 지층대인 태백 면산층에 희소금속인 티타늄 철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타늄 철 광맥 탐사를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타늄은 항공과 조선, 국방,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입니다. 경남 하동과 경기 연천, 포천 등에 소규모 존재하지만 국내 산업용 티타늄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희소금속산업연구센터에 따르면 티타늄의 수입액은 연간 8,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태백과 삼척, 봉화 일대를 탐사한 결과 이 일대의 지층대인 태백 면산층에서 티타늄 철의 매장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도 퇴적강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층리가 보입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지층하고의 그 상관성 이런 걸 가지고 지지도를 완성을 해서 티타늄과 철이 함유되어 있는 지층,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희소금속인 티타늄의 매장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지난 3월 티타늄 철광을 신에너지 광물 자원개발 활용 기술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티타늄 철 탐광 시추에 사용할 5억 원이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장량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매장량 조사로 개발 규모가 결정되고 티타늄 추출 기술 개발로 연결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희귀강 광물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이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처음 반영된 것이고요. 앞으로 5년간 탐사와 그다음 정광 기술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티타늄 탐광 시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티타늄 개발이 폐광 지역의 새로운 대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여행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 여름 기초 자치단체 관광지 만족도 조사에서 영월군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여름철 여행을 다녀온 1만 8천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 영월군은 만족도 2위, 정선군이 7위, 고성군이 9위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도심을 떠난 언택트 관광시대에 맞춰 영월 관광 명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만족도 조사에서는 강원도가 제주도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모레부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또 통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 사무원, 예비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연설원이나 투표 참관인 등이 되려면 모레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 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해서 실명 공개 없이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신원 공개 없이 변호사를 통해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권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개정안에는 신고자 자신의 위법 행위가 발견돼도 형사와 행정 처분의 감면 조항이 포함됐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에 나설 지역사회 모니터링단이 모집됩니다. 양업 토마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고령층,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가 원주 지역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살펴볼 모니터링 요원 20명을 모집합니다. 내년 1년 동안 원주 지역의 음식점과 공공시설의 교통장애물 상황을 수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대부업을 운영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13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40살 최모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원주에서 피해자 A 씨에게 3억 4천만 원을 받는 등 같은 기간 전국의 피해자 5명에게 1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편취금 대부분을 돌려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로당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영월군이 오는 13일까지 방역 집중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보건소는 코로나19만 전담으로 운영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백신 접종에만 집중합니다. 공공기관 관련 행사와 덕포 주천 5일장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고 확산 고리가 된 경로당 운영은 13일까지 중단합니다. 영월에서는 지난 3일부터 경로당 관련 확진으로 18명이 감염돼 이달 지역 전체 확진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원주시가 탄소 중립 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하고 2050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에도 참여합니다. 원주시는 탄소 포인트제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 저감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가 소속 사업장이 망해서 못 받은 임금, 이른바 체당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 영월, 평창, 정선의 사무소를 둔 노무소가 대상으로 위촉되면 내년 1년 동안 노동자들의 체당금 파악과 신청, 노동당국 조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는 14일까지 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서류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망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은 법원 경매 절차 등 채권 청구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원주시 중앙동 스마트 교통관리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원주시는 국비 등 7억 원을 들여 원일로 중앙시장과 강원 가명, 풍물시장 등 3개 버스정류장에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과 CCTV, 공기청정기, 에어커튼,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온열 의자 등을 갖춘 실내형 스마트 버스 쉘터를 설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